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말하 목이 길어 슬픈 동물 마랑입니다. 아! 가로수 길에 위치한 시그니처 필라테스에 와 있습니다. 아직 이 목이 제가 치료는 받고 있어요. 치료는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거잖아요. 유유상종. 응? 부드러움이 이긴다. 맞아? 맞아 아니야? 외유내강? 부드러움으로 좀 다스려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 모셔볼게요. 유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상을 보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새카맣게 나와서 놀라고. 솔직히 좀 조명이 어두웠었어요. 아, 네. 아니면 정말로 그럴 수 있고. 근데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약간 치료보다는 이제 운동, 재활 운동에 대한 목적으로 조금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약해져 있는 근육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고 타이트해져 있는 근육은 조금 이완을 시켜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마랑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중량보다는 불균형인 승모근은 좀 약간 더 교정을 하면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두둥 그렇게 뜨지 마시고요. 아니, 그 좋은 표정이에요. 제가 오늘 살짝 공유 스타일로 왔는데 어떠세요? 마랑 같아요. 가볍게 이완을 먼저 조금 해주고. 이완이요? 네. 오늘 스타일은 공유 스타일인데 이완 스타일 괜찮겠어요? 뭐야. 자, 일단은 어깨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일단 상부 승모근이랑 견갑 거근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부 승모근을 먼저 근막 이완을 조금 해볼게요. 집에 이렇게 공이 없으신 분들은 테니스 공이나 아니면 골프공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에 대고 진행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고개 한번 쭉 정렬 맞춰주시고 두 발바닥을 매트에다가 지그시 이렇게 놔주실 거예요. 자, 우리 겨드랑이 한번 쭉 끌어 내려주시면서 우리 브릿지 한번 갈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엉덩이 한번 쭉 올라오세요. 후후후후후. 그렇죠. 지그시 엉덩이 더 눌러서 내 체중을 비스티볼로 쭉 더 실어줘요.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요. 쭉 더 올라와요. 그렇죠. 여기 눌리는 거 느껴져요? 그렇죠. 내 하중을 이렇게 실어서 비스티볼로 논다면은 나 혼자서 승모근을 풀 수가 있어요. 되게 자극 많이 오죠. 자, 그다음에 두 가지 방법은 두 번째는 이렇게 W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위로 한번 쓸듯이 쭉 갔다가 겨드랑이 한번 쭉 끌어 내려 주실 거예요. 그렇죠. 한번 쭉 천천히 올라가요. 그렇죠. 자, 우리 그대로 겨드랑이 한번 끌어 내려주시고 좋아요. 한 번 더 쭉 올라가실 거예요. 후흡 하면서 쭉 올라갔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W 모양 만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풀어도 되고 약간 이게 볼이 자꾸 빠져나온다 하면은 가족분에서 이렇게 어깨 앞쪽을 잠깐 고정시켜줄 수 있게 눌러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밴드를 이용해서 거북목을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 이렇게 밴드가 없으신 분들은 수건을 이용하셔도 좋고 뭐 가족분들 중에 스타킹, 이제 버려지는 스타킹 약간 텐션이 있는 것을 이용하면 좋아요. 자, 이렇게 뒤통수에다가 대주실 거예요. 고개 한번 쭉 내려가실게요. 약간의 등척성 운동을 하는 건데 최대한 얘가 딱 빠지지 않도록 꽉 눌러보실까요? 그렇죠. 자, 일단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끌어 내려주시고 그렇죠. 어깨 너무 튀어나오지 않도록 평평한 상태 유지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대로 손바닥을 밀어내면서 뒤통수만 위쪽으로 쭉 올라오실게요. 후, 쭉 올라와요. 그렇죠. 저항한다는 듯한 느낌으로 목 뒤쪽이 쭉 길어지고 정수리는 앞으로 또 쭉 갈 거예요. 자, 마시고 잠깐 다운. 호흡하면서 그대로 후. 그렇죠. 등은 평평하게 펴준 상태 유지. 뒤통수만 쭉 밀어요. 그렇죠. 스탑. 마시고 다운. 세 개만 더 갈 거예요. 입으로 호흡하면서 뒤통수만 쭉 올라와요. 그렇죠. 다운. 여덟, 아홉, 열. 잠깐 쉬어주실 거예요. 별거 아닌 동작인데 내가 내 힘을 스스로 쓰는 거예요. 이제 직장인분들, 사무실에서 되게 오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벽에다가 대고 고개를 뒤쪽으로 쭉 계속 밀어주는 연습을 하면은 훨씬 교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어깨 운동을 가볍게 해보실게요. 일단은 밴드를 쭉 가지고 오고 너무 넓게 말고 조금만 내 어깨 넓이 정도로만 어깨 넓이요? 가지고.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현저일 일단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니요 몸이 기울이는 것보다는 겨드랑이 밑을 살짝 더 끌어내려 보실게요. 겨드랑이를 딱 붙인 상태에서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밴드를 일직선으로 후 W자를 만들면서 후 열어주실 거예요. 겨드랑이 더 끌어내리면서 쉬가 아니라 후 마시고 돌아왔다가 셋, 후, 호흡을 하면서, 그렇죠. 시선은 계속 멀리 바라봐요. 마시고, 돌아오고, 넷, 오른쪽 겨드랑이 더 끌어내리면서, 후, 그렇죠. 자, 이번에는 강도를 조금 한 단계 올려서 갈게요. 한번 접으세요, 밴드를. 자, 마시고, 내쉬면서 똑같이, 후, 다섯 번만 갈 거예요. 하나, 열어주실 거예요. 후, 호흡 하면서 쭉 열어주셨다가, 그렇죠. 코로 마시면서 원위치 돌아와요. 둘, 후, 호흡을 하면서 쭉 밀어주시고, 그렇죠. 마시고, 돌아왔다가, 그냥, 하라고요. 셋, 그대로 후, 어깨는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스탑, 버틸 거예요.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편안하게, 일곱, 목에 너무 힘주지 말고, 여덟, 아홉, 열, 천천히 힘을 풀어보실 거예요. 왜냐면 평상시에 핸드폰도 이렇게 하시고, 컴퓨터도 이렇게 하시고, 목도 항상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투턱을 강조하는 것은 고개를 원위치로 갖다 놓고 어깨도 한번 쭉 열어주는 거. 우리 손 위로 만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을 조금만 더 뒤로 보내보실 거예요. 스탑. 이 상태에서 고개가 앞으로 빠지지 않고 팔을 접으면서 약간 숄더 프레스 자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밴드를 뒤로 당기면서 갈 거예요. 이때 고개는 움직임 없이 얘만 움직여볼게요. 후, 그렇죠. 이때 겨드랑이 더 끌어내리고 흉곽 한 번 더 닫아요. 그렇죠. 자, 시선은 계속 멀리 봐요. 째려보지 말고. 마시고 위로. 그렇죠. 호흡하시고 내쉬는 호흡에 후 견갑을 같이 써주면서 그렇죠. 끌어내려 주실 거예요. 좋아요. 마시면서 그대로 업. 좋아요. 자, 후 호흡하면서 그렇죠. 하부 승모근까지 같이 후 떨어뜨려요. 후 그렇죠. 왜 지금 거의 덜덜이 하는 수준이에요. 아, 저 지진 난 거 아니에요? 야, 지진 못 느꼈어? 이제 마지막 순서는 이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목 스트레칭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오른쪽 손을 엉덩이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앉아볼까요? 그렇죠. 자, 우리 왼쪽 손은 내 귀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위로 가지고 올게요. 그리고 어깨는 한번 쭉 뒤로 한번 밀어서 자, 우리 그대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옆으로 쭉 한번 스트레칭 한번 가주실 거예요.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더 가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렇죠. 내 겨드랑이를 바라보면서 쭉 우리 뒷목도 한번 같이 늘릴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 가볼게요. 싫어요. 왜요? 아파요,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뭘. 호흡을 하면서 지그시 늘려주실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그대로 겨드랑이 한번 바라보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우리 어깨 한번 최고로 으쓱 한번 해볼까요? 목 짧아지게. 어깨 으쓱. 우리 그 있잖아요. 그렇죠. 으쓱. 툭 끌어내릴 거예요. 툭. 완전 툭. 툭. 어깨 으쓱. 툭 끌어내려요. 툭. 어깨 으쓱. 툭. 그렇죠. 어깨 으쓱. 수축시켰다가 툭. 자, 오늘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이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또 과격한 콘텐츠를 하면서 많이 봤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요. 무료 홍보. 근데 또 이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마랑 TV를 많이 보시고 재활 운동으로 많이 문의를 아, 주시고 실제 여기로 또 다니시는 이제 마랑 TV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안녕하세요. 또 이제 또 재활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마랑이 보증하겠습니다. 확실히 오셔서 재활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소곳 하신 분은 아니라서 운동하실 때 좀 빡세게 하시고요. 자, 저희는 신사동에 있는 시그니처 필라테스였고요. 저는 야피크루 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목이 아파서 여기까지 못 봐요 이제. 점프. 쉣. 나이스.